강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피키마마입니다. 사실 강서에 나와서 오늘 하루 동안 맛집 어떤 맛집을 갈까 맛있는 맛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베이커리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강서 맛집 어디가 좋은가 한번 막 찾아봤더니 강서구에서는 생선구이, 생선조림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속초 그바라매입니다. 그래서 속초 그바라매에서 제가 생선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밀화당 베이커리로 옮겨서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나요? 저와 함께 같이 맛있는 강서 맛집 투어 가보시죠. 네, 이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손바닥은 빨리 나왔을 때 사실은 해주다. 이거 진짜 맛있다. 뭐 안 맛있는 게 없네. 생선 하나하나가 약간 감칠맛이 나는 느낌? 예, 이런 느낌이에요. 신기한 거는 보통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맛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굽는 거를 구워도 그런 맛이 안 나요. 왜냐면 약간 촉촉하다. 입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만들기가. 근데 여기는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맵거든요. 근데 이 생선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계속 그렇게 해줘. 계속 그렇게? 알았어. 너무 맛있어. 짠! 맛있어. 저도 한번 씻어볼게요, 여기에. 맛있군요. 나왔어, 냄새. 생선을 넣고. 고추를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렇게 숯밥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밥 먹은 것 같이 역시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누룽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룽지로 하면 이게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강서구에 있는 이 속초 그바라매에서 모든 생선 구이를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갈 곳은 베이커리 집입니다. 밀화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랑 함께 강서 투어, 강서 맛집 투어를 한번 떠나보시죠. 두 번째 강서 맛집, 이 밀화당, 이 베이커리에 왔는데요. 사실 베이커리 이 밀화당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맛있는 빵들이 많아서 저를 굉장히 유혹하더라고요. 맘모스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정말 먹으러 왔는데 어떤 거? 내가 먹을 거는 이거 더블 치즈 케이크 조금 먹을까? 요거? 알았어. 우와, 서화가 이 케이크 정말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맛있겠죠? 짠, 짜자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서화가 지금 못 견디고 있어요. 그죠? 우와. 아, 먹고 싶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막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 메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패션프루트랑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계절과의 케이크, 그 다음에 이 초코 마들렌을 선택했는데요. 아, 너무 보고 있으면서도 빨리 먹어야지 하는 생각만 드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도 안 맛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 망고가 저희 딸이 먹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초코 마들렌입니다. 네. 초코 마들렌입니다. 이거는 지금 패션 홀트입니다. 지금까지 강서 맛집 두 곳에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두 곳 다 정말 유명해가지고 와봐야지 하다가 오늘 정말 몰아서 강서 1일 투어 맛집 리뷰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 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디저트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피키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엄마가 사랑. 여러분 안녕.